알로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코나에 아주 특별한 그 축제가 있어서 왔는데 정말 이제 코나 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코나 커피가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코나 커피 축제를 저희가 이제 오늘 참관을 했는데 요거를 이제 걸으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닐리님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 오케이 자. 이제 한번 저희가 걸으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 프랭카트에 뭐라고 써있죠, 딜리님? 네, 커피앤아트 스트롤인데요. 여기는 이제 홀루아루아라는 데예요. 맞아. 네, 코나에서 차로 한 5분? 10분이면 오는 데인데 여기 이제 커피 농장도 있고 그런 곳이에요. 근데 오늘은 지금 이렇게 길거리에 이런 벤더들이 와가지고 마치 파머스 마켓처럼 이렇게 다니면서 구경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려는 의도는 이제 이제 코로나는 없어요. 지금 많은 이제 여행자들이 이렇게 와갖고 즐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의 한 2년 만에 이런 축제도 이제 다시 부활을 한 거고 저도 이렇게 이 축제를 보니까 마음이 너무 이렇게 기분이 너무 좋네요. 와. 자, 또 계속 이동하면서 어떤 그런 네, 축제를 보여드릴게요. 커피 파는 곳이 많이 나와가지고 다니면서 시음도 해볼 수 있어요. 그렇죠. 어느 농장의 커피가 또 맛있고 어느 농장의 커피가 내 입에 맞고 그렇죠. 그러면 좋은 시간이죠. 자,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멀리 주차하고 걸어왔어요. 저희 맞아 주차하느라고 오늘 진짜 멀리 차 대고 걸어왔습니다. 자, 저쪽에는 이제 코나 커피 축제 티셔츠랑 이거 봐야 돼. 이쪽으로 네. 오세요. 자, 이렇게 농장에서 나오는 꿀 그리고 과일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요게 이제 압권입니다. Yeah. Exactly. 자, 1971년부터 2021년까지 이렇게 이제 배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전시가 있고 여기에 이제 코나 커피 페스트라고 이렇게 있고 티셔츠랑 기념 모자 이렇게. 닐리님 50주년인가 보네. 그치? 그런 것 같아요. 오케이. 자. 나름 의미 있는 그런 해인데 다행히 이렇게 열릴 수 있어서 기쁜 것 같아요. 사람들도 그래서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야, 정말 50주년이면 반백년인데 엄청나네요. 자. 닐리님도 한번 시음 좀 해보지? 저는 이걸 들고서 못하는데. 아, 네. 네 할로와. 빨리 할로와. 가보세요. 네. 아, yes, please. Medium, please. Very fine. That's a lighter. Thank you. Medium. Medium, how about you? 자, 이렇게 이제 시음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계속 맛을 보면서 이렇게,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아예 컵을 저분 사신 건지 준비한 건지 들고 다니는 분도 있네요. 자, 이렇게 길 가장자리에 도로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텐트를 간이 텐트를 치면서 이렇게 이제 밴더들이 나와서 이렇게 손님들 축제에 온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어요. 자, 여기는 또 뭘까요? 네, 여기 뭐 무수비도 있고 간식도 있고 가방이랑 뭐 티셔츠, 컵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네요. 쏘리. 강아지 데리고 저렇게 많이 나왔어요. 너무 보기 좋다. 네. 저기 앞에도 지금 강아지 데리고 가네. 네. 그리고 저렇게 지금 다리가 불편한데 나오신 분을 한 5명은 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오랜만에 축제하니까 다 기분이 좋아서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거를 너무 이제 건강해진 거예요. 다시 찾은 건강, 행복. 이 축제에서 이렇게 볼 수 있어 너무 좋네요. 아이 데리고 온 가정도 많고. 그러게요. 보기 좋네요, 진짜.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저쪽에 앞에 보이는 건물이 있는데, 저게 이제 코나의 이제 핑크 호텔이에요. 진짜예요. 오하우에도 핑크 호텔이 있지만 코나에도 있습니다. 자, 이제 좀 더 가까이 가서 확인을 한번 할게요.
오늘 날씨도 좋고 너무 좋은 아침인 것 같아요. 아 진짜 너무 좋네. 이 정도로 크고 또 이 정도로 사람이 많이 모일 줄은 저도 생각지도 못했어요. 내년쯤에 더 이렇게 좋지 않을까 했는데 벌써 이렇게 좋은 건 저도 의외인데 진짜. 그린엘 팜 이게 좀 유명하죠. 그린엘 팜스 나오고 코나에 뭐 모든 커피 그 농장 다 나왔을 거예요. 네. 여기는 디저트 커피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있네요. 잘 해놨네요. 네. 자,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게 코나 핑크 호텔입니다. 자, 여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이렇게 커피를 들고. 여기 스탠드 저기도 있는데. 테이블도 있네요. 아. 저기 이제 커피 말고 간단하게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음식도 팔고 있어요. 보니까 크랩 같은 것도 팔고. 저쪽에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네요. 여기가 굉장히 인기 있는데요, 다른 데 비해서 유난히. 그럼 여기 봐야죠. 자, 건너갑시다. 자, 네. 지금 차가 와도. 자, 건너와서. 어떤 걸 봐야 될까요, 닐리님? 네, 여기 오카 패밀리 팜스를 한번 보고 싶어요. 네.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이렇게 좋은 커피도 지금 뭐 사고 있네요.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맛을 먼저 보고 살 수 있으니까 좀 안전하고 맞아. 믿음이 가는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좀 이때 또 핫한 데를 한번 또 가볼게요. 자, 여러분 이제 이 커피 축제, 이 커피 스트롤은 정말 이렇게 와갖고 여러분들이 진짜 그 진품 커피, 정말 내 입에 맞는 커피들 이렇게 가려낼 수 있고 고를 수 있는 그런 제일 좋은 찬스인 것 같아요. 저도 이거는 처음 겪어보는 축제예요. 그래서 이제 커피 축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요 이제 걷기 축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즐기기 코나 커피 축제에서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음료수도 팔고. 자, 다시 위로 올라가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보여드리고 오늘 영상 한번 마쳐볼게요. 자연스럽죠? 사람들이 이렇게 뭐 밖에 편한 복장 입고 와서 이렇게 지금 즐기고 있네요. 릴리님, 우리도 저 커피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일단 맛을 보고 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오늘 쇼핑 많이 하셨네요. 그러게요. 여기는 이제 최초의 이제 카페인데 지금은 문을 닫았어요. 컬러 카페. 자,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지금 엔드라인이.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 코나 커피 축제 걷기 이거는 여기서 시간 마치고 제가 또 다른 모습으로 영상을 준비해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